이쪽 어딘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입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입구. 사주 캠프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야 되는데 소련 때 지은 듯한 느낌의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일주일 지내보겠습니다. Welcome. Hello. Hey girl. I'm here. Hello. How are you? I'm good. I'm good. Hi. 여기 방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따단. 이런 느낌의 방입니다. 레트로하고 앤틱하고 올드하고 뭔가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리는 숙소예요. 책들은 읽을 일은 없겠지만 이게 또 영어가 아니라 이런 키릴 문자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또 이색적이고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쇼파랑 이게 같이 가니까 그냥 어우 괜찮네 이런 느낌? 저 안쪽에 위에 이제 디테일도 보면은 또 이 마감 처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조사하고 이것도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렸네요 여기 이렇게 등 근데 이게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다 켜지더라고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전화기 같은 경우도 이거 실제로 됩니다 이게 진짜 너무 반갑더라고요 대우 카세트 여기가 상당히 독특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뭐 한국으로 따지면 베란다로 나가는 길인데 이렇게 베란다로 나오면 와, 이 평상이 있습니다. 이 평상에서도 이런 가뜸 이런 걸 너무 잘 해놨어. 여기 또 식탁. 내 식탁에도 또 등이 있어요. 이 다리미 아이언. 전시가 아니라 실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정말 반가운 게 있더라고. 골드스타 금성 TV입니다. 금성 리모컨도 아직 있어. 되냐? LG전자의 전신이죠 딱 넘으면 LG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나름 조금 신세대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냉장고 신기한 게 냉장고에 인텔 요 사이 이게 있는데 컴퓨터에 들어가던 거 아닌가요? 펜티엄 4인데 그리고 여기 사다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위 공간들이 뭐가 있거든 자꾸 숨겨져 있는데 이 화장실 보면 이런 센스 있는 등 크... 진짜 욕조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는 의자 하나만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좀 이색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이런 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못 들어가게 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옷장 옷장이 참 독특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곳의 시간은 2013년에 멈춰 있습니다. 근데 얘네도 다 켜집니다. 요런 등은 또 처음 봐서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요런 거. 옛날 그 만년필 하던 LP판이 없어서 들어보진 못하겠지만 참 이런 걸 어디서 공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사용하시던 거를 모으신 건지 주판부터 아무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런 집이다 이 장난감이 아주 재밌더라고 역시 소련식 아파트라서 그런지 땅크가 한 대가 있어요 여기 무슨 원리로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레이더도 달려있는 그런 땅크죠 이 안에 지금 소련군이 3명이 있습니다 제가 처치하죠 저는 웬만하면 여행할 때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이틀 정도는 숙박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그게 또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호스텔이 우즈벡에서 싼 곳이 뭐 한 8,00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묵고 있는 이곳이 2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비싸진 않아요 지금은 빨래를 할 겁니다 이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그래, 얘는 딱 보니까 탈수, 이게 빨래, 헹굼, 탈수겠네. 오늘도 평화로운 동네. 확실히 낮에는 사람들이 진짜 없어요. 아무래도 더우니까 잘 안 나오시더라고. 근처에 한번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요런 분위기입니다. 이 시소인데 아시죠? 이 시소는 밑에 이 타이어가 중요한 거. 하지만 상당히 좌측으로 편향된 타이어고요. 망가진 타이어. 아이들 엉덩이가 심히 걱정이 되는. 오, 이런 것도 있네? 뭐야 이게? 아무런 것도 안 돼. 이걸 누가 여기다 용접을 했네요. 이 그네의 역할이 안 되도록. 아무래도 일종의 사건 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 흔들 그네가 있습니다. 오우 소리가. 뭐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가스관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게 가스관인 줄 알았거든요. 나름 철봉이더라고요. 이게 농구 골대인 줄 알았는데 그냥 벽면 맞추기 공놀이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떤 그 연식이 느껴지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뭔가 이런 곳들과 어울리는 이런 느낌의 올드카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멋있다. 이건 돌아다녀 보면 이런 식으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나무들한테. 거의 진짜 어딜 가나 항상 이런 스프링쿨러 같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여름철에는 상당히 습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단지에 이렇게 비둘기 사원 같은, 뭐야 이게? 어디 이상한 데 있지 말고 차라리 한 곳에 모여 있으라는 건가? 여기도 막 다 뚫려 있거든요? 참 신기한 동네야. 확실히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느낌의 단지입니다. 독특한 게 이 건물 외관이 이 호실마다 다 달라요. 여기는 요 모양, 여기는 이 모양. 이 건물 틀 자체만 이렇게 분양을 하고 그 안에는 각자 인테리어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 페인트 칠이나 이런 걸 통일해서 그냥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나 봅니다. 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다 다르고 각자 취향에 맞춰서, 아니 뭐 경제 상황에 맞춰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보면 심지어 여기만 또 페인트를 칠해놨어. 나머지는 페인트가 없고. 그래서 여기 요런 게 지금 딱 자기들만의 그런 블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좀 옛날 한국식 아파트 생각하면 되는 그런 내부 구조입니다. 군 생활할 때 있었던 군인 아파트가 이거보다는 거의 한 80배는 더 낙후됐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너무 깔끔해요 저한테. 여기 층이 상당히 이쁘더라고. 이렇게 민트색 계단과 안에 정원까지. 여기 근처에 식당이 좀 많으면 좋은데 식당이 없어요. 간단한 슈퍼는 있는데 음식을 먹을 정도의 그런 식당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횡단보도가 따로 없어요, 이 지역에. 뭐 어딘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현지인분들이 그냥 건너시기 때문에. 여기 동네에 있는 마트입니다. 시제 같은 거는 뭐 저용량은 4,600원, 주방 키친타올 2,100원, 각 티슈 890원. 어, 싼데? 생수 같은 경우는 보통 200원, 300원 하더라고요, 요 500ml가. 이런 식용유, 해바라기씨죠? 해바라기씨 같은데 얘는 1,250원. 우유, 요 우유는 1,490원, 1,500원 정도 하죠. 야, 여긴 초코파이 종류가 엄청 많네. 초코송이, 망고 초코송이 얘 하나 먹어볼게요. 코코넛 초코파이, 체리 맛, 사과 잼 맛. 아무튼 전 요거, 요거 하나 가겠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보면은 이게 한국 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한글을 적어놓고 팔더라고.
690원. 여기는 이제 뭐 불닭, 신, 김치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1,100원에서 뭐 1,600원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콜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코카콜라가 아니라 메카콜라인데요? 무슬림 전용 콜라인가 봐. 860원. 오케이, 메카콜라 도전. 수박을 하나 사고 싶은데 너무 크다. 아무튼 수박 이게 11kg가 3,000원? 와, 너무 싼데? 이거는 10kg가 2,950원. 야, 감자 1kg에 380원. 양파 1kg 320원. 당근 1kg 420원. 무 요거 330원. 채소류는 어마어마하게 싼 것 같아. 뭐 한국계 상당히 많네. 뭐 여기도 캐라시스. 야, 캐라시스가 어디 회사지? 애경이네. 얘네도 지금 다 캐라시스고. 쌀 있다, 쌀. 한국의 쌀들과는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1kg에 2,600원. 야, 이건 1kg에 1,200원인데 이 쌀은 대단한데? 와, 3,000원짜리가 이렇게 크다고.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싫은 것 같아요. 엄청난데 이거. 와, 메카콜라 할랄. 아, 그러네. 콜라가 할랄 마크가 있습니다. 아, 우선 이거 이 콜라를 따는 소리는 코카콜라와 유사합니다. 캔인데 다를 리가 없겠죠? 괜히 코카콜라가 1등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815 콜라나 콤비 콜라 같은 그런.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짜잔, 정전이 됐습니다. 벌써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태평하다. 우리 집만 된 건가? 그때 첫 번째는 완전 밤에 이렇게 전기가 나가서 아, 다 같이 전기가 나갔구나를 알았는데 지금도 다른 데도 다 나간 거겠죠? 꾸비 집 같은 게 있나 모르겠는데. 아니, 있기야 하겠지? 쥐덫이 있네? 쥐 나오는 집이었어? 어? 이거 뭐야? 아, 이건 아닌데? 국시입니다, 국시. 우즈베키스탄에도 이렇게 배달 어플이 있더라고요. 익스프레스 24라고 하는 건데 볶음밥, 조각치킨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많이 즐겨 먹고 있는 여기 고려인 음식인 국시라고 하는 고거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한국에서 해도 잘 될 겁니다. 이게 현지인분들의 입맛도 사로잡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한 달 남짓 여행하는 사람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정도로 젓가락을 가져와야겠구나. 제가 항상 여행 떠날 때마다 이런 젓가락은 항상 챙겨서 갖고 다닙니다. 근데 전기가 지금 한 3시간째 안 들어옵니다.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이 치킨은 한 2,000원 정도 하길래 그냥 하나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건 아니네요. 제가 여기가 제가 묵고 있는데 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전이 저희 집만 된 거였어요. 이 열쇠를 구해서 이걸 땄어요. 우리 집만 이게 내려가 있더라고. 두꺼비 집이 밖에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전기가 다시 돌아왔다. 저 두꺼비 집 열쇠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거든요. 이거 이거예요. 이거 완전 방탈출 아니냐고.
원인을 알았어요. 여러 가지 가전들 돌리면은 전기 나가는 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에어컨, 뭐 전등, 그거 세탁기 하니까 좀 과부하가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쓰지도 않았거든요. 에어컨 등,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기 정도, 그다음에 고정돼 있는 뭐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게 다인데 이렇게 탁.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적인 이런 가정집의 두꺼비 집은 밖에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또 전기를 아껴봅시다. 아니 근데 내가 돈 주고 사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면서. 딱 일주일 살았는데 진짜 확실히 좀 재밌는 경험이 됐습니다. 언제 또 제가 이런 구소련식 앞에서 지내보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또 떠나보겠습니다. Let's go! Hi. How are you? I'm good, good. I'm cleaning up the room. Are you ready? Yep! I'm ready. 같이? Yeah, Yandex. Yandex? It's key here. Okay. Fresh. Okay. How are you rest? I love you. Thank you. Good luck. Yep. 가보자.